펼쳤으면 좋겠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승점 4점 차. 일단 원정팀 전북의 김상식 감독이 조금 부담스러운 승점 아니겠죠? 있는 상황들이 네. 네, 이청윤 선수의 이제 그런 역할을 맡고 있고 반면에 이제 전북으로서는 지난 경기에서 최투지, 최철수, 홍정호, 오세훈 선수가 전반 오세훈 다시 한번 손범근 실수가 나왔습니다만은 일단 세이브를 해냅니다. 네. 가장 많은 도움을 기록하고 있는 김태환 선수가 또 오른쪽에서 활발하게 압박해 들어갑니다. 이동준이 자 지금 골판을 압박하면서 부담을 갖고 있는데 자 이렇게 되면은 수비 라인에서 송동근에게 대한 백패스는 되도록이면 네. 네, 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역시 대단합니다. 네, 이 압박을 벗겨내면 측면 윙어라던가 지금 스트라이커 포지션에서 자꾸 배우 침투를 가져갈 수 있는 움직임, 힙토패스라던가 아니면 직접 본인이 끌고 들어가서 해결하는 역할 등 네, 이청윤 선수가 공격과 수비에 완벽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이 기회 잡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실수가 또 없어야 되는 상황이고 뒷공간 들어갑니다. 자, 뒷공간 열려졌어요. 이 중앙 수비에 이렇게 열고 하는 거는 정말 오랜만인 것 네, 같은데요. 일단 지금 송봉 골키퍼가 골문을 비우고 나서 확실히 처리돼야 되는 던 득점을 홍정호 선수가 멋진 던 득점을 홍정호 선수가 멋진 대단합니다. 팀을 네, 구해내고 수비로. 있는 홍정호 네, 또 한번 네, 저는 좀 고맙다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수비가 보여줍니다.